자, 지금부터 자, 우리 심판이신과 함께 현대전철 2022 더블유 K리그 제1라운드 창녕WFC와 세종스포츠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의 세종스포츠토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길게 떨어집니다. 잡아놓고 슛! 막힙니다! 자, 세종이 한번 전방에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가 봤었는데 내내미였거든요. 경기 이번에는 왼쪽에서 공간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나세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속도를 붙입니다. 나나세 꺾어줍니다. 안쪽으로 연결. 그리고 슛! 막아냅니다! 자, 박지영의 컵백 슈팅. 하지만 강가의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나나세 선수의 왼쪽 돌파가 있었는데요. 나나세 감아줍니다.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자, 전반전 초반부터 코너킥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창녕 WFC입니다. 유리선 선수입니다. 역시나 강가의 골키퍼 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고요. 짧게 갑니다.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살짝 뒤로 갔는데요. 곧바로 높게 붙여줍니다. 반대편 슛! 박스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등지면서 혼전 상황 걷어냈습니다. 논스톱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창녕 WFC입니다. 가운데 공간을 빠져나오는 임수빈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격 주자 5명 오른쪽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자, 드리블 잡아놓고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내내의 결정적인 기회! 하지만 골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올 시즌 정말 볼거리가 많은 WK리그인데요. 자, 오른쪽 측면에 이네스가 받았습니다. 이네스 오른쪽 측면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슛! 막힙니다! 자,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하는 창녕 WFC입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넴 오버리핑하는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대로 박스 안쪽으로 헤더! 뒤쪽 떨어졌습니다. 슛! 터설합니다. 자, 이번에 슈팅이 빗맞았습니다. 나오코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이미은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돌아섰어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슈팅! 자, 고민정 선수가 상당히 좋은 턴을 보여주면서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강가의 골키퍼에게 힘없이 향했습니다. 낮게 높게 떴습니다. 자, 애매하게 떨어졌는데요. 선수연의 클리어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스 부근이에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헤더! 수비마크 굴절되면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고민정 선수의 헤더가 나왔는데요. 장혜원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역시나 이네스는 강가의 골키퍼 옆쪽에서 방해를 하고 있고요. 감아줍니다. 높게 떴어요. 헤더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슛! 펀칭!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그리고 오호! 이네스의 마지막 슛까지 모조리 막아내고 있는 세종입니다. 전반전 득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두 팀 모두 정말 많은 슈팅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전반전 득점 없이 그리고 추가 시간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 전반전 0대0입니다.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 빠른 상황 속에서 종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여자 축구를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양 팀의 후면으로 벌려줍니다. 문전으로 올려줍니다. 헤더! 그대로 지나가는군요. 자, 한 차례 헤더 기회를 맞이했었던 세종 스포츠 토토. 하지만 그대로 흘러가면서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조금 길게 떨어졌고요. 두 명의 수비 유니선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아크 정면 뒤쪽 슛 벗어납니다. 뒤쪽에서 중거리 슛. 1라운드 개막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창녕. 현재 타구장에서는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 그리고 화천케이스포와 경주한 수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 번에 연결 나나세과 꺼줍니다. 슛! 골! 위민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자, 이민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자, 유니선 선수였나요? 유니선 선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지금 훈련 상황이 펼쳐졌었기 때문에 자, 안쪽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선수가 유니선 선수로 보였습니다. 자, 정말 이 세트피스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창녕 WFC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유기선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득점. 스코어는 1대0. 후반전 61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두 명 사이 다리 사이로 빼내는데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이네스에게 코너 플래그 부근 뒤쪽에는 유니선이 있습니다. 안쪽 투입 끊어내고 있는 네넴입니다. 네넴 폭도 붙이면서 올라오는데요.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앞바 끊어내면서 자 슈팅 기회가 있습니다. 나나세 슛 터치! 자 이번에도 나나세 슈팅을 막아냈던 강가의 골키퍼입니다. 가운데 공간 패스가 길었고요. 연결이 되면서 세종이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 밀어줍니다. 마가이아. 마가이아 슛! 퍼쳐납니다. 마가이아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광민영 다시 한번 뒤쪽으로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자,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왼발 크로스 정확하게 갑니다. 뒤쪽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있는 창녕 WFC입니다. 나오코. 자, 70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는 세종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박스 안쪽! 자,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대편 띄워 보냅니다. 강지은. 왼쪽에는 이네스가 있습니다. 이네스. 이네스 꺾어내면서 흔듭니다. 슈팅! 정면입니다. 하프라인 부근 끊어내고 있는 세종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팀 모두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라운드 개막전 창녕 WFC와 세종 스포츠토토의 경기 1대0 창녕 WFC가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홈 개막전 그리고 리그 개막전 창녕 WFC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석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윤희선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창녕 WFC가 오늘 귀중한 승점 석점과 함께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세종 스포츠토토는 전반전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가 싶었지만 이 아까운 장면